이거 살까 아니면 세븐할 살까? 어차피 둘다 칠반이니까 둘 중에 뭐를 살까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아 느낌상 뭔가 슬레드를 사야만 하는, 그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옆에 사이드 덕트까지 보면은 생김새가 굉장히 친척 오토바이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얘는 뭔가 귀여운 캐릭터가 연상이 되고, 헤드라이트가 닛산의 300ZX인가요? 페어레이디 300ZX? 그 헤드라이트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후기형이 더 그래, 이거보다 후기형이. 블랙베젤, 이거는 지금 전기형이고, 블랙베젤 들어가는 게 후기형이란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으십니다. 닛산 300ZX, 요거지, 요거. 요 헤드라이트 느낌 비슷한, 비슷하게 닮았어요. 근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대국강의 손이 가요. 이게, 스즈키는 손이 좀 착착하고 했는데, 얘는 뭔가 손이 안 가. 이 슬레드의 롱스트로크를 더 극단적으로 롱스트로크화 시켰는 게, K1 R1000이잖아요. 요것이 그, R750 7바니의 그, 아닙니까? 극도로 롱스트로크. 스트로크를 13mm나 늘렸다 하면은, 이거 완전 경운기 수준인데. 스즈키만의 그 GSX 시리즈만, 이게 R1100 이거 하고, 아니다, GSX 1400, GSF 12, 아, 1200, 그렇지, 밴디트. 얘네들이 엔진의 연식에 따라서 뭐가 의외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특유의 스즈키 노트라고 해야 되나? 엔진의 특유의 그 스즈키만의 걸걸거리는 그 소리가 스즈키 엔진에선 다 나와요. 아, 그렇지. 이게 스즈키 엔진 소리지 하면서 특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K5 엔진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K5 엔진이 워낙에 잘 뽑혔다기보다는, 이 아저씨. 자, 이 아저씨가 K5 R1000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여기 선글라스 꼈는 약간 염색했는 이 아저씨가 타가야마 선수입니다. K5 R1000의 아버지. 이 아저씨가 그 개발하는 데 테스트 라이더를 했었고 전적으로 좀 참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죠? 피드백하고. 자세한 거는 뭐 솔직히 저보다는 레인조님이 스즈키 쪽은 저보다 더 바삭하게 잘 하시는데, 뭐, 그 부분 따로 말씀을 안 하시지만,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잘은. 근데, 이래저래 주워 듣다가, 대화 내용 듣고 익하니까, 뒤에 보이는 게 이게, K5 R1000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저거, 이름 뭐고, 이거? 무슨 오토바이고, 이거? 레플리카거든요? 차체를, 카타나 차체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게 그냥 새로 만들었어요. クランクシャフトとかの何ドライブシャフトの位置とかが全然違うからクランク位置を合わせたいならドライブシャフト変なとこ行っちゃう。아, 트리플 R. 아, 트리플 R 그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스폰 받는 오토바이에 따라서 기종이 또 달라지니까, 그조 선수님인가요?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S1000RR 스폰 받았을 때는 S1000RR도 이제 타시다가 두카티에서 이제 그 V4S 스폰 받고 나셔가지고는 또 두카티로 넘어가시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머신을 받느라. 아무튼 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크랭크 위치가 아마 회전 모멘트 발생 때문에 크랭크 위치를 차체 엔진 자체가 R1100 GSX R1100이 아니지 GSX지. 그래 맞다, GSX R1100이죠. 얘가 차체도 다르고 엔진 형상도 다르기 때문에 엔진을 스와프하려고 하면 차대 부분을 새로 그거에 맞춰서 짜야 되거든요. 뭐 아무튼 간에 뭐 굉장히 단순히 엔진만 차대에 거는 것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부분 지오메트리하고 운동 성능까지 고려해서 스와프를 한다는 걸 듣고 나서 역시나 선수급들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클래스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이야기 듣고. 그죠? 카가야마 선수 팀, 그러니까 차대를 새로 다 짰어요. 기존 베이스를 가지고 하긴 했는데 차대를 새로 올렸어.